저 왜 이렇게 오시는지 알아요. 이렇게 얘기해요.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요. 전기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. 제가 좋아하는 색깔 맞히면 들어드릴게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아 네 하고서 이렇게 저희도 도망갔었어요.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? 사형리에 대해서? 사형리? 네, 이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. 대학교에 있는 사형리라는 또 처음 들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햇빛이 갑자기 뜨면서 아 여기 꽃도 이렇게 피고 캠퍼스가 완전 활발해지고 있어요. 지금 봄이다. 옛날같이 막 이렇게 즐겁고 활발하게 그 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. 전부 다 고개 확 숙이고 다니고. 그게 저는 제 1학년 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,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기쁨으로 좀 찾을 수 있는가?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떤 인생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취업하고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길이나 그런 게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. 보통 삶을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. 이런저런 살아왔던 이야기들, 뭐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저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하고 신앙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그의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캐치하고 순원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그거 최대 고민이죠. 신앙은 결국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 왜냐면 내가 하면 내가 그 말씀 읽는 것, 말씀 보는 것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, 신앙에도.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?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왜 제가 죄인이냐고 잘 물었어요. 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다 뭐 어떤 큰 범죄나 세상이 말한 범죄는 지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 죄 안에 있다. 그 자유하지 못한다.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한다.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.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길을 알려주는 그치.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는 거, 우리가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도와주는 거,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. 알 수 없는 그 많은 길들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 이거를 나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. 사실 이 전도라는 게 막 가가지고 사형리만 읽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. 그 선배로서 나이 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한 거야. 그 누가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 못했지. 여학생 1학년 때 누가 그렇게 말 걸면 당황스럽지 않았어? 당황스럽죠. 저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말 안 걸어줬어요. 왜? 별로 1학년 같이 안 생겼나 봐요. 이렇게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아이고,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적인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에이, 교회 직접 오래됐네. 직접 와야 되는 손님도 모였어. 다음에 보자. 네, 수고하세요. 자기 좀 앉아주세요. 좀 듣고 가세요.